네, 안녕하세요. 아스톤 이스타 이 친구 대입니다.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을 했고요. 안전운행을 통해서 이렇게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세종 수목원이고요. 최근에 완공이 되었다고 해서 아주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이렇게 쑥 둘러보면은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데, 오늘 네, 안전상의 이유로 마스크는 쓰고 안전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리어모니터 자리에 왔는데요. 이 자리는 우리 아이들이 앉는 2열이 되겠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 리어모니터를 어떻게 쓸지, 카니발 순정에 들어가는 리어모니터보다 뭐가 더 다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앉아서 막 방금 전원을 켰는데요. 이렇게 부팅하는 동안 안드로이드 기반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배경이 나오고요. 전원 버튼은 우리 아이들도 쉽게 누르실 수 있도록 요 밑에, 제 지금 손 밑에 요 위치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밑에 위치에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화면이 나왔는데요. 이 레이어는 우리 핸드폰하고 비슷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 좌측에는 요 시계가 있고요. 이 시계는 현재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우리 어플리케이션을 받을 수 있는 플레이스토어가 있고요. 이렇게 클릭해보면은 핸드폰 데이터를 연결 시 여기에 있는 이제 안드로이드처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른 것들을 다양하게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보시면은 제가 배경화면으로 돌아왔는데요. 이것도 핸드폰을 다들 한 번씩 쓰셨다면은 사용하시기 쉽도록 레이어가 똑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스피커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터치로, 자, 여기 이렇게 화면 뒤로 가기 레이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건 홈으로 돌아오는 버튼. 자, 이거는 핸드폰처럼 여러 창, 지금 무슨 창이 띄어져 있는지 닫는 것도 손쉽게 이렇게 조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조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알람, 그리고 이거는 이제 헤드셋을 썼을 때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하나씩 보면은 유튜브, 플레이스토어, 구글, 그리고 탐색기, 갤러리, 음악, 이런 것들은 이제 사진, 핸드폰처럼 넣어놓고 볼 수 있는 것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렇게 핸드폰처럼 지우고요. 음악 같은 경우는 여기 자체 내에서 받으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를 설명하기에 앞서 이렇게 보시면은 첫 번째 저기 이렇게 꽂으실 수 있는 데가 있고요. 두 번째는 USB 파일이나 영화, 음악 등을 다운받아서 넣어놓으실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 리어 모니터가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진 않아요. 이렇게 1열 좌석에 연결되어 있고요. 전혀 이게 흔들림이나 이 충격에도 강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 리어 모니터 전선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차량 내에 이렇게 유지하실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와서 옆에를 보면은 사이즈는 굉장히 슬림해요. 저희 태블릿, 일반 태블릿을 보는 정도로 사이즈가 슬림해요. 그래가지고 두껍게 차지하지 않고, 자, 이렇게 뒤를 보시면은 뒤에도 이 1열의 목과 부딪히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1열에서 앉았을 때 이렇게 뒤로 밀어도 여기에 닿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시 와서 화면을 이제 봤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옥스선도 있고 HDMI도 있고, 자, 이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집에서 태블릿이나 아니면은 우리 아이들이 넷플릭스, 유튜브, 교육 영상들을 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뽀로로나 변신 로봇 이런 것도 틀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교육 프로그램도 틀어주셔도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언택트 시대인 만큼 요 차 안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우리 아이들은
차 안에서도 이 집중력을 한 곳에 집중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잖아요. 그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이 리어 모니터가 있다면은 우리 아이들이 TV나 넷플릭스, 유튜브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전자책 등을 통해서 여기에서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게 하나만 있으면 남매인 경우는 싸우잖아요. 싸우지 않도록 이렇게 두 개를 설치하시는 고객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의 모델도 이렇게 두 개를 함께 설치해 주셨고요. 이게 최근에 인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따로 시승을 하면서 이 리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번 설치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사용법을 한번 설명드렸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끄는 거는 또다시 요 밑으로 가셔가지고 여기에 스위치가 하나 있어요. 이거를 길게 누르시면은 자 이렇게 컴퓨터처럼 뜨죠. 여기에서 종료 다시 시작이 있는데 아이들이 안 쓸 때는 이렇게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사용법과 함께 설명을 드렸고요. 아직도 목베개 없이 운전하시나요? 4세대 카니발 아트 슬리퍼입니다. 운전자의 안전까지 생각한 차량용 목베개로서 컬러는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미스티 그레이, 블랙, 브라운, 베이지, 그레이 색상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드러운 누브리동 원단을 사용하여 쿠션감이 탁월합니다. 다양한 색상으로 차량에 맞는 색상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목 쿠션으로 편안함과 멋스러움까지 소중한 가족을 위해 준비해 두시는 건 어떤가요? 목 쿠션은 네이버에 아트원 목 쿠션 검색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